나는 와이프와 살면서 편의점을 4개 지점 정도 운영하고 있어. 어느 날 어떤 갓 20살의 싹싹한 여자애가 알바로 들어왔고 부모님 손 벌리는 게 죄송해서 지원했다고 하길래 기특해서 뽑았어. 매장이 좀 많고 알바생 숫자도 꽤 돼서 저번부터 분기별로 술자리를 가졌어. 1차에서 즐겁게 놀고 집을 가려는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날 붙잡고 사장님 2차 가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분위기상 집에 가고 싶었지만 남은 5명이서 2차를 갔는데 어느새 다른 2명도 가고 3명이 남게 됐어. 근데 갑자기 여자애가 혼자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한참 울고 진정하나 싶더니 사장님이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길래 남은 알바 친구랑 둘이서 당황해하다가 남은 알바 친구를 집에 보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임신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길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최대한 잘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집에 보냈어. 그때까진 나한테 고마워했었는데 갑자기 전화로 뜬금없이 일을 며칠 쉰다 하면서 현금을 20만원만 빌려달라길래 뭐지? 싶었지만 설마 안 갚겠어 하며 밥도 챙겨 먹으라고 25만원을 보내줬어. 근데 며칠 후 나한테 문자가 한 통 왔어. 응? 내용을 보니 내가 성범죄를 저질러 여자애가 임신했다네. 그 여자애가 한 고소인 걸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뒤통수 맞았구나 싶어서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되돌려 주려고 하니까 통화 녹음이 안돼 있어서 명목 없이 돈을 송금한 게 문제고 중간에 남은 한 명의 알바를 집에 보는 것도 문제였어. 더 알아보니 그 여자애가 그 알바한테 증언 비슷한 걸 요청해 놓은 상태더라. 나는 진짜 결백해서 변호사한테 무조건 이긴다고 말했지만 입증이 안 되면 힘들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임신 중 친자 확인은 또 불법이었어. 연락해도 법정에서만 보자고만 하고 거기다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와이프한테 걸렸는데 처음엔 내 말을 안 믿어주며 이혼 얘기만 하다가 몇 달 동안 설득 끝에 내 편이 됐고 와이프도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돼서인지 더욱 나의 편을 들어주었어.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먼저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그 여자애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애 쪽도 바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승소 후에 역고소를 하자 해서 준비했어. 이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싶었지만 그 여자애가 유산을 해버려서 방법이 사라졌어. 물증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자애도 친자 확인을 피한 거라 법적 싸움이 이젠 예측할 수도 없고 양쪽 다 지치기로 해서 합의로 가나마나 싶었을 때 나에게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왔어.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한 검사의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나는 무정자증인 게 밝혀졌어. 나는 새로운 알바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임신을 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있었다. 그로 인해 와이프와 내가 합심을 하여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중간에 임신을 하였다. 헌데 마지막에 친자 확인 검사 결과에서 나는 무정자증이 나왔다. 따라서 사건도 해결됐지만 와이프도 임신이 불가능하다. 와이프가 바람을 피운 것이다.